폭풍지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에도 25도 이상에 머물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 장시간 외출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폭염 속에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5호 태풍 노루가 일본 먼 해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대로라면 8월 4일쯤에 제주도 먼 해상부터 차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32도, 담양과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 2.5m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